과학자들의 논문 조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한 예로 일본의 과학자인 오쿠카타 박사는 실험을 조작하여 간단하게 만능세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짓 내용을 발표했습니다. 이러한 비양심적인 행위에서 우리는 과학자가 갖춰야 할 올바른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. 우리가 과학자로서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뢰하는 만큼 그들은 그 책임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. 현대사회에서 과학과 도덕이 무관하다는 말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. 과학 발전의 발판이 되어줄 많은 실험들이 도덕적 잣대의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 물론 과학적 진보도 중요하지만 윤리의식 없이 이뤄낸 성과는 이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. 과학자들이 한층 성숙되고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